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는 우성인가 열성인가 본인 유전자 9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기.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상동 염색체 한 쌍에 각각 서로 다른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형질을 발현시키거나 우선시되는 대립 유전자를 우성이라 하고 형질을 발현시키지 않거나 우선시되지 않는 유전자를 열성이라고 합니다. 첫 번째, 눈꺼풀. 쌍꺼풀이 있으면 우성, 쌍꺼풀이 없으면 열성. 쌍꺼풀이 있으신가요? 저는 뭐 속쌍꺼풀, 우성. 저도 그럼 우성이네요. 두 번째, 혀말기. 혀말기가 가능하면 우성, 불가능하면 열성. 요거? 전 말아줘요. 되네요. 돼요. 그럼 또 우성이네요. 세 번째, 곱슬머리. 본인이 곱슬머리면 우성, 직모이면 열성. 저는 반곱슬이라서 우성입니다. 저도 반곱슬. 네 번째, 보조개. 보조개가 있으면 우성, 보조개가 없으면 열성. 저는 여기에 인디언 보조개가 있어서 이것도 그럼 우성이네요. 그렇죠. 저도 힘주면 보조개가 들어가요. 아, 그래요? 다섯 번째, 귓불. 이미지로 봤을 때 왼쪽이 우성, 오른쪽이 열성. 저는 이 사진 보고 귀가 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제가 붙어 있네요. 열성이죠? 네. 저는 우성입니다. 제 귀가 이래요? 여섯 번째, 사랑니. 사랑니가 있으면 우성, 없으면 열성. 사랑니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. 저는 예전에 하나 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있었죠. 그럼 둘 다 또 우성이네요. 일곱 번째, 눈동자 색. 검정, 갈색, 파랑, 녹색, 빨강 순으로 우성에서 열성. 저는 눈동자 까맣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. 그럼 또 우성이네요. 여덟 번째, 모발 색. 검정, 갈색, 금색, 은색 순으로 우성에서 열성. 아홉 번째, 피부색. 갈색, 살구색, 하얀색 순으로 우성에서 열성. 극히 우성이네요, 그러면? 대부분 우성인데 요거 귓불 하나만 열성이라서 요거 하나가 너무 생각이 나네요. 네. 저는 자료들만 보면은 다 우성이라서 이것도 좀 신기하다. 이게 같은 몸인데 뭐는 우성이고 뭐는 열성인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열성, 우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되게 색다른 주제여서 영상을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. 맞죠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